오늘 본 예배 때 귀하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이준목 목사님, 저희 교회 전임 목사님으로 참 열심히 목회하셨던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시지만 이번에 휴가를 오셨습니다. 휴가 오셨을 때 또 제가 부탁드려서 함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K 또 말씀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나오실 때 여러분들 힘차게 박수 치시고 또 환영의 인사를 함께 우리 할렐루야라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단에 세워주신 우리 최종세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서 서보니까 이 천장이 굉장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 천장도 높고 너무너무 예배당이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참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동안 이 귀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과 수고와 땀을 흘렸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 이것이 한 장의 벽돌처럼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까이서 보셨던 장로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 아마가 나란히 서가지고 소변을 보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소변을 보면서 웃고 계시더래요. 네,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소변 보시면서도 웃으시나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웃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웃는 연습.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요. 아주 얼굴이 밝고 잘 웃는 사람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웃어버릇하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이 필요해요. 저도 그 얘기 들은 이후로요, 한국에는 대부분 다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한참씩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오고 내릴 때마다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합니다.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밝은 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웃어지시는 분 계시죠? 예,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최근에 제가 교회에 뭐 이런저런 일로 외국을 여러 번 다니게 됐어요.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또 페루 이런 나라들도 선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고요. 또 지난번에는 그 터키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에 터키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IMF가 일어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리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휴가차 여기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호주, 그렇게 이제 두루두루 이제 이런저런 일로 다니게 되었는데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를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는 한국의 청년들에게만 한국 사람들에게만 그런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진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여기 호주 시드니가 제일 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게 좀 어떠십니까? 넉넉하지 않죠. 그렇게 참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자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만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저희가 청년일 때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머리를 짓궂은 동을 메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기회가 잘 오질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인컴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돈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뭐 공간이 너무 비좁다. 공간도 없다. 또 사랑할 사람도 없다. 참 우리 주변에 없다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듣게 되어지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결핍이 있는 세상에 우리를 살라고 창조하셨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정말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시기 위해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오셨죠? 샤워 수도꼭지를 딱 틀으면은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는 상식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틀었는데 이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난감한 상황이죠. 이런 걸 대량 난감 사태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교회 가야 되는데 머리 감고 교회 가는데 산발해서 갈 수도 없고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물이 안 나오는 수도꼭지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돌리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앞에서 수도꼭지 앞에서 주여 삼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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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러고 돌리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 일이 아니죠. 왜 안 나옵니까? 뭔가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물이 나오는 거는 수도꼭지로부터 쭉 파이프로 연결돼가지고 저수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은 물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면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핍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뭐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가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키워드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헬라어로 얘기하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파이프가 단절된 것처럼 주님을 떠나가지고는 천하 없는 사람이 천하 없는 짓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결핍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드러난 결과뿐이고요.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렇지 못한가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파이프처럼 단절되어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휴가 오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출국 심사를 받잖아요. 파스포트를 딱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한번 척 쳐다보고 도장 꽉 찍어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파스포트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빅 웃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웃었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자꾸 그래요.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착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빅 웃었으면 하는 말이 많이 젊어지셨네요 이러면. 내가 파스포트 찍을 때 사진은 이게 훤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많이 났잖아요 제가. 많이 젊어지셨네요 그래요. 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출국하면서 나는 젊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시드니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게이트로 갔어요.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기에 여기 크리스찬 리브의 권순영 사장님이 일보고 이제 시드니로 돌아가려고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인사하려고 갔는데 이분도 날 본 거야. 봤는데 딱 보니까 야, 저 이충범 목사님 진짜 많이 닮았는데 이충범 목사님 동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내가 그리고 시드니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 보는 사람이 다 젊어졌대. 다 젊어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옛날 시드니에서 살던 거하고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 어디가 더 좋으세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수치로, 수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객관성 있는 거죠. 객관적인 수치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 호주에서 사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무슨 GNP도 한국의 두 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공기의 질, 오늘도 얼마나 푸른 하늘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살면서 제일 그리웠던 것이 호주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얘기하자면은 여기 호주에서 사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사시는데 여기서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제가 호주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말, 야 좋은 데 살다 오셨네요 그래요. 그렇게 좋은 데를 떠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객관적으로는 여기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나도 살아봤고 여러분들도 살고 계시지만 여기가 천국은 아니야. 그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어디 살든지, 여기 살든지, 저 브라질에 아마존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복되게, 자유롭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요, 천하 없는 데서 살아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핵심은 환경이 아닙니다. 공간이 좁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좀 더 나아졌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예?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 본문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지. 기도에 실패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야.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저는 제일 어려운 것이 기도고요, 무엇인지 제일 모르겠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옛날에 뭐 기도원에서 7년이나 있었다면서요? 그런데도 제일 힘드는 게 기도고 제일 뭔지 모르겠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여기 시드니에 이제 이민 목회하러 왔었잖아요. 그때 내 친구들한테, 야, 나 이제 한국 목회 접고 호주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야, 너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겠냐고, 나는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이민 목회는 새벽 기도 안 해도 된대. 어느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민 목회하면 새벽기도 안 해도 된대.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민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가서 한번 새벽기도 해봐야 되겠다. 이민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가서 한번 새벽기도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예배당만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옵시다. 이제는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오셔서 눈물로 이 제단을 적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물로 이 제단을 적셔가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기도는 영성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그의 영성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젖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역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는 권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결핍의 문제를 처음에 얘기했는데 혹시 나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기도였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내가 기도에 결핍이 있었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마음을 정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만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리게 됩니다. 손님으로 와가지고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구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는데 진짜 없는 건 사랑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배고파도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도 말이죠. 내가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랑할 대상도 없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신이 나지 않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나를 진실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뭐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하나의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계명은 사실 첫 번째 사랑의 계명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계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하고 여기 호주 와가지고 이제 한 3주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뉴질랜드 가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뭐 10년, 20년, 뭐 30년 된 오래된 친구들이죠.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는지 말이죠. 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10년 지나고 만나서도 그렇게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만날 수 있고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오면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기 시드니는 말할 것도 없죠. 내 고향과 같은 곳이고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고. 이번에 그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다음엔 시간 좀 많이 가지고 오세요. 시간 좀 많이 가지고 오시라. 그리고 같이 여행도 좀 합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말이죠. 그리스도 안의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오셨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이 교회를 중심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교회는 천국의 비유가 돼야 한다 그렇게 늘 말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 내가 천국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명성교회 한번 와봐. 그리고 끌고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와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물론 우리가 허물들이 많이 있지만 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르게 사랑할 사람을 찾았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았었는데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아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기분이 나쁘신 건 아니죠? 왜 손님이 와가지고 자꾸 그러는가? 말을 할 때도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비록 분노를 해도 그 안에는 나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삶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과 말씀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일마다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고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 삶의 등불입니다. 말씀은 나침판과 지도와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쉽게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어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마치 가전제품을 팔게 되어지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뭐죠? 사용설명서입니다. 가전제품을 사가지고 사용설명서를 진지하게 잘 읽으면은 그 풍성한 기능들을 마음껏 쓰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장도 안 납니다. 그런데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고장나면은 신경질 내면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잘못 만든 게 아니걸랑요. 자기가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사용설명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이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가 사는 이 땅에 솔직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여기서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와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다 했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며 사는 삶.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삶. 세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다 찾아가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했느냐? 목적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 이게 뭐예요? 누구의 기쁨입니까? 물어보면 안 되나요 참?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기쁨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것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꿈을 그 기쁨을 지금 제자들도 성도들도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이 뭡니까? 사업했더니 돈이 조금 더 잘 벌린 겁니까? 그런 기쁨입니까? 몸이 좀 건강해진 그런 기쁨입니까? 그러다가 또 아픈 뭡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어떠한 여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기쁨 아닙니까?
이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 내 설교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마지막에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어디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늘 그거를 점검하십시오.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의 절대적인 기쁨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에 소홀함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최종세 목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에게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을 감당해 오셨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이제 닦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종들과 동역케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의 눈물과 수고 헌신과 저들의 사랑이 엮어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데 주님 한 분 바라다 보며 믿음으로 사역한 사랑하는 종들 주님 이제 이후로 선대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그 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생애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